23번. A가 0보다 크다. 자,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0을 분모에 대입하면 0이 되고, 분자에도 0을 대입하면 여기에 A의 0제곱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그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x 플러스 1이 되고 a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는 ln 2가 되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ax 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ln x 플러스 1 여기 이렇게 x를 해주면 되잖아요.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는 ln 2 하게 되면은 요거 먼저 LNA가 되죠. 되고, 자, 요거는 1이 되죠, 1. 는 LN2가 되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각각. 자, 그래서, 그러므로 A는 2가 되죠. A-B. A는 2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됩니다. 24번. X는 0을 대입하면 분모 0되고, 분자도 루트 0을 대입하면 이거 B,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고, B는 4가 됩니다. B가 4가 되면은, 리미트 X 0으로 가고, 루트 A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자, 이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분자에 유리하 루트 a x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리미트 x 0으로 갈때 a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짜리 되죠. 이에 x 제곱 마이너스 1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일단 여기 x 하고 그죠? ex 마이너스 1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리미트 x 0으로 할때 일단 a 놔두고 자, 모양이 지금 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x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 ax 플러스 4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1이 되죠. 1이 되고 그리고 x가 0으로 간다 하게 되면 이제 a 남고 0으로 하게 되면은 2, 4. 4분의 a가 되네. 4분의 a가 4죠. 는 4. 그러므로 a는 16이 되죠. b는 4, a는 16. 그럼 16 더하기 4는 20이 됩니다. 25번. 1을 대입하면은 분자는 1-1은 0이 되죠. 그러므로 분모에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x가 1로 간다를 이걸 할때 x 마이너스 2를 t로 두게 되면은 x가 1로 갈때 그러면 t는 0으로 가게 되죠. 자, 바꾸면 되죠. 이제 리미트 t가 0으로 가게 되고 이에 이게 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a 여기에서
X는 T 플러스 1이 되니까 A, T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B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로 바꿔주고, 는, 자, A 마이너스 A 사라지고, 분모의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A 곱하기 T 남고, 이에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이 되고, A분의 1 되고, 이게 6분의 1 되죠. 그러므로 A는 6이 됩니다. A가 6이면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두개 곱하죠. 곱하면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26번.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러면은,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FX랑 F0이랑,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F0은 지금 여기니까 B가 되죠. 그리고 극한값을 잊기 위해서는 지금 X가 0으로도 0이니까 분모도 0을 대입했을 때 ln A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A는 1이 됩니다. 자, 1이 되고 ln 1 플러스 X 2X 되고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는 이게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이 되죠. 그럼 2분의 1 되죠. B는 그러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2분의 1이 되고 A 다기 B 1 다기 2분의 1이 되므로 2분의 3이 되죠. 자, 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2, 1 플러스 4x 요점 A와 원점 O에 대하여 선분 OA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점 A가 이 곡선을 따라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랬잖아요. 여기를 T라면은 A가 이 곡선을 따라 원점 O에 가까워진다면 T가 0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0으로 가는데 큰 데서 즉 그러니까 0 우극한 이렇게 하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탄젠트 시타의 극한값. 자, 리미터 t가 0 우극한데 탄젠트 시타는 t분의 그죠? 이 그리거잖아. 그럼 t, 여기가 a가 지금 t, 로그 2 1 플러스 4t잖아요. 이래야지. 로그 2 1 플러스 4t 되잖아요. 여기다가 t분의 로그 2 1 플러스 4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4 하게 되면 4를 해줘야 되죠. 이제 각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걸 로그 2 2가 되는 거죠. 됐죠?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요거는 ln 2가 되죠. ln 2분의 4이 됩니다. 28번 4x 제곱 2x 제곱 t 만난다. 자, b는 그러면은 t, 2의 t 제곱 a 같은 경우는 t, 4의 t 제곱 되겠죠. t가 0보다 크고 x는 t가 만나는 정각각이라고. 자, t AB 길이는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되겠죠? 자, 리미트 t가 0 우극한 t분의 4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잖아요. 는 리미트 t가 0 우극한 자, 4의 t제곱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플러스 1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2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t.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해주게 되면은, 요거, ln 4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ln 2가 되겠죠? ln 2분의 4, ln 2가 됩니다. 자, 29번, 돼 있고,
A가 T, LN, T-E. 알겠습니다. T가 3보다 크다. 그러네. X축, Y축이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하고, 이 곡선과 X축의 교점을 C라 하자. 자, C 같은 경우에는 3이죠. 3, 0 되잖아. 그죠? 3을 대입하면 0 되죠. 3을 대입하면은 C는 틀리 나오고, 사각형 ABOC의 넓이를 ST. 자, ST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요거죠. 높이는, LN. T-E. 그리고 이거, 밑변. 3 더하기 밑변. 자, 여기까지가, 여기는 뭐 T니까, 그죠? T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네. 자, 할 때, 리미트 T가 3이 될 때. 자, 그러면 1이 되죠. 일단 찍으면, 리미트 T가 3, 이렇게, 우극한이네. ST 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분자에 ln T-E. 3 플러스 t,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t 마이너스 3을 s라 합시다. 자, t 마이너스 3을 s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거 t고 s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죠. 3 마이너스 3이 되는데 t가 3 우극한이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0으로, S 값은 0으로 오는데, 리미터 S는 0으로 오는데, 큰 데서 쫙 내려오죠. 0 우극한이 되죠, 이때는. 자,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T-3은 S니까, 여기 S 되고, 여기서 T는 S 플러스 3이니까, 이따 대입하면은 LN, S 플러스 3, 그럼 S 플러스 1이 되죠. 3 플러스 T가 됩니다. 는. 자, 요거는, 1이 됩니다. 그죠? 1. 그러면 1이 되고, 그럼 2분의 1, 3 플러스, 아, 저 t 대신에, 글러야지. s 플러스 3을 넣으면 이거 s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여기다가 t는 s 플러스 없는 s 플러스 6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여기 놔두고. 자, 2분의 1이고, 여기는 뭐가 되니까, 여기는 6이 되죠? 6이 되고, 이렇게 하면, 3이 되죠, 그죠? 3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별표 한두 개 정도 하셔야 되죠. 자, 30번. 미분이다, 그죠? 자, 미분은 좀 쉽죠? f'x는 앞에 그 미분하고 2에 x-1 더하기 x-1 2에 x제곱이 됩니다. f'1은 2-1, e-1 되죠, 이렇게. 자, 2분이 됩니다. 31번. 그래프 위의 점 0, F0에, F0은 뭐 됩니까? F0은 1 더하기 2가 되잖아. 그죠? 뭐, 그러면은 0, 2란 소리고. 예,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는 F'X를 한 다음에 4X, ln 4 더하기 3X제곱, ln 3한 다음에 F'0을 하게 되면은 ln 4 더하기 ln 3이 되고 ln 4, 3, 12가 되죠. 이것이 ln a라고 a는 12가 됩니다. 32번 함수 f(x)는 a에 대해 f'e는 5의 5 곱하기 2의 세제곱일 때 그랬죠. f'x는 2x 플러스 a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2에 x 플러스 1 되죠. f'2는 4 플러스 a, 2에 3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a, 2에 3제곱. 자, 2에 3제곱으로 묶으면 4 플러스 a, 4 플러스 a, 8 플러스 3a는 5의 2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5가 되면 되죠. 8 플러스 3a는 5.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입니다.
33번. 자, f 프라임 0. 자,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2 플러스 ax 그대로 적죠. 그리고 ln a를 덧붙이면 되죠. f 프라임 0은 2 플러스 ln a가 되죠. 이것이 2 플러스 ln 2가 되실 때 a는 2가 됩니다. f1을 구해야겠죠. fx는 이거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바로 나오셨고요. fx는 2x 플러스 2의 x제곱이 되죠. f1은 2 플러스 2는 4가 됩니다. 34번. 자, 미분하는 거 f'x는 ln 2x 플러스 x 2x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미분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ln 2x 플러스 1이 됩니다. f' 1은 ln 2 플러스 1. 3번이 되죠. 35번. 이것도 f' x는 이것만 따져주실 때 x분의 또한번더 1 되잖아요. x 한번 미우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ln 2가 1이 갖다 붙죠. 플러스 자 이것도 x분의 적고 난 다음에 또1될 거라 그 다음에 ln 4 이렇게 갖다 붙죠. 자 f' 4는 4 ln 2 더하기 4 ln 4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것이 8 ln 2분의 K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요거는 2의 제곱이 되니까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 사, 8 ln 2분의 1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더하기죠. 자, 8 ln 2로 통분하면은 여기는 2 플러스 1 1이 되죠. 3, 8 ln 2. K는 3이 됩니다. 1번이 되죠. 자, 36번. fx는 x제곱 플러스 2ax ln s-1에 대하여 f'2는 2일 때. 자, f'x는 2x 플러스 2a ln x-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ax x분의 1. f'2는 2e 플러스 2a. 자, 1을 대박, 아유, 할 필요 없었네, 그죠? 이거 0인데. 그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제곱 플러스 2ae 되고, 2분의 1이 2가 되잖아요. 자, 이거는 0 되고, 자, 여기는 2제곱 플러스 2ae는 2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0 되잖아요, 그죠? 그 a는 0이 돼야 되네. 37번, f1은 4. 그럼 F1을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B, 0. 할 필요 없네. 0 되잖아, 그죠? 1 대입하면. 이게. 자, A는 4가 됩니다. A가 4면은 FX는 4X-BX, ln X 이렇게 되죠. F'X는 4-B, ln X. 마이너스 bx x분의 1 짜리 됩니다. f'1을 하게 되면 4가 0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 그러므로 b는 7이 되죠. 그 다음에 f2의 제곱이죠. 요거는 4x 마이너스 7x ln x 되고 F의 2의 제곱을 하게 되면 4e 제곱 마이너스 7e 제곱 ln 2 제곱이 되죠. 4e 제곱 2 마이너스 14e 제곱은 마이너스 12 제곱이 되죠. 38번. 자, 이거는 로피탈 쓰면 좀 편하죠. 왜냐하면 0분의
h0은 0꼴이잖아. 그죠? 그 리미트 h0으로 할때 미분하면 1. f'e 플러스 h. 요 마이너스가 t 나오니까 플러스 될 거고 f'e 마이너스 h 안 되고 0을 대입하면은 f'e f'e가 되죠. f'x는 ln x 플러스 x분의 1 이래서 ln x 플러스 1이잖아요. f'e는 1을 대입하면은 2 되죠. 그러므로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려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 fe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어차피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 그러면은 fe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e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쫙.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f'e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봤을 때는 자, 요거는 따로 한번 이렇게 적으면은 예를 들면은 따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기 플러스를 만들면 되잖아. 플러스로 만들고 그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f'e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 f'e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39번.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좀 익숙해지니까 그냥 로피탈만 씁시다.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하고 h0을 대입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은 1이 되죠. 그 다음 분자는 f' 1 플러스 h. 자, 마이너스 이거 f' 1 마이너스 2h 요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t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2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h0을 대입하면 f' 1 더하기 2 f' 1은 3 f' 1을 구하면 되는 거고 f' x는 2 x 마이너스 1 그대로 줬고 ln 2가 되죠. 자, f' 1을 대입하면은 ln 2가 되죠. 그러므로 3 ln 2가 됩니다. 40번. 자, x는 1을 대하면 분모 0. 그럼 분자 f1은 0이 돼야 되죠. f1은 0이니까 2에 대하면은 f1은 a가 되죠. 이거 a는 그냥 0이 되네. 자, f1은 0이니까 자, 이것을 이제 고칠 수 있죠.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fx 자, 마이너스 0, 0 대신에 f1을 대입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렇게 f'1로 바뀌고, 이게 2가 된다. 자, f'x는, 미분하면은, 이제 요거 b, 그럼 x분의 1 되죠? f'1은 b가 되고, b는 2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러므로 fx는, a는 0이고, b는 2. 2 ln x가 되고, f1을 물어봤죠. 1을 대입하면 2가 됩니다. 41번. 자, 첫 번째 방식 봅시다. fx, gx,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가 0이고 일단은 자, f1을 한번 해볼까? f1을 하면은 5 빼기 4 1 되고 g1을 하면 1 되죠. 그러면 f1 F1, G1 마이너스 1은 1 빼기 1은 0이 되잖아요. 0분의 0꼴이죠. 자, 그러므로, 로피탈 써도 되죠. X가 1로 갈때 1, 미분하면 1이 되고, F'X, GX, 더하기 FX, G'X, 1이 되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 G1, 더하기 F1, G'1이 됩니다. 자, F'X는 OX, ln 5가 되고 g'x는 x분의 1이 되죠. f'1은 5 ln 5가 되고 g'1은 1이 됩니다. 는 하면 f'1은 5 ln 5 g1
G1은 1이잖아요. 1이고, 더하기 F1, 1이고, G'1, 1. 이렇게 됩니다. O, Ln, O,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뭐, 이건 당연히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이겠죠. 학계는 두 번째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fx, gx를 새로운 함수인 kx로 둡시다. hx는 너무 헷갈리더라, 그죠? 자, 그리고 kx로 두게 되면은, k1을 하게 되면은, f1, g1. 그리고 f1, g1은, 여기다 1 넣으면은 1. 뒤에 1이었잖아요, 그죠? 그1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게 0분의 지금 0이 됐을 때, 이것도 0꼴이 되죠, 그죠? 되죠. 1을 넣었을 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죠. limit x1로 갈때 x-1 하고 이를 kx라 되면 1 대신에 마이너스 k1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 덕분에 k 프라임 1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요 과정을 거치겠죠, 이게. 미분한 거. 똑같죠? 그죠? 요런 꼴이 되죠? 요거 미분하면은. 요런 꼴이 될 거예요, 그죠? K'X는 함수 적어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또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이제. 뭐, 순서는, 그죠? 요거는 뭐 미분해갖고 요게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요거 미분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익혀놓는 것도 좋은 거죠? 원래 이렇게 익혀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객관식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로피탈을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자, 일단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면 0을 대입했을 때 2가 되죠. 그럼 이게 0을 대입하면 b가 되니까 b는 2가 됩니다. 자, 여기를 일단은 우리 그 편리상 gx라고 이거를 hx라 합시다. 자, 그래 되면은 g'x하고 했을 때 e에 x 제곱이 되고 h 프라임 x 했을 때는 a가 되는데 지금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랬을 때이 g 프라임 x에서는 범위가 지금 잘 보세요. x가 0 이상 일단은 0 이상 일단 했을 때 x는 0에서 왜 논할 수 있냐면 x는 0에서 만약에 x는 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G'X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미분 계수에 자극한이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죠? 이거.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H'X에서 만약에 X는 0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그죠? 더더나 이거는 미분 계수에 이는 우극한이 없잖아. 그죠? 미분 계수가 되려면은 미분 계수에 자극한하고 미분 계수에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G'X 여기 이쪽에서 보게 되면 미분 계수에 자극한이 없고 여기는 우극한을 없어. 그래서 G'X나 H'X 둘다 X는 0에서의 미분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등호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X는 0에서 둘다 논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이거 이때 번째.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0. G'0은 1이 되죠? H'0은 A가 될 거예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1이죠. A 빼기 B.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이제 좀 이쁘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요 부분 때문에 자 저기 이제 되려면은 미분 계수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되죠? 미분 계수에 자극한하고
오극한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아까 g'x는 이에 x제곱이 지금, 잘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같거나, 일단 놔두더라도, 1이 되면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뭐만 존재합니까? 지금 이거는 우극한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좌극한이 없잖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g'x에서는 x는 0에서 여기에서의 그죠? 미분 개수를 생각할 수 없어요. 특히 미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게 x는 0에서의 g'x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h'x는 a라 했는데, 자, 이거 x가 0보다 작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좌극한이죠. 자, 이거는 x는 0에서의 우극한이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h'x는 x는 0에서 논할 수가 없,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 개수를. 미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게 x는 0에서. 그러므로 이게 뭐라고? 이 둘 중에 이거 none이 둘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동호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도함수에 있어서는 빼면 되죠. 마침 또 밑에 43번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했고 하면 되겠죠. 43번. 함수 fx는 모든 치수에서 미분 가능할 때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죠. 여기는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같아야 되죠. a 더하기 b는 1이 됩니다. 자, f'x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x분의 1 되고 x가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되죠.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a 되고 x가 1보다 작다 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을 넣으면 1은 2 플러스 a.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1. b는 2가 됩니다. a, b 두 개 곱해냈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4번.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1, a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미분하면은 그냥 이제 미분해도 되겠죠. 이제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a 2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돼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미분하면은 b가 되죠. 그게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1은 b가 됩니다. 자, b 대신에 이걸 대입합시다. 이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좌변을 이어가면 2a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2. 자, 1 되고, a는, 자, 이거 지금 한 번 더 적고 갈 걸. 2분의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이거는 b죠. b는 1이 되죠. AB가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번이 되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